최근 박재훈이 예지원과 여친 같은 사이 라며 충격적인 관계를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탁재훈 전부인 근황에도 누리꾼들이 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인 탁재훈이 배우 예지원과의 관계를 여자친구 같은 사이라고 정의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탁재훈은 임원희에게 자신과 예지원의 관계를 여자친구 같은 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영화와 드라마 때문에 시간을 보내서 서로 잘 알고 있다 라고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들은 임원희는 지원이와는 제가 더 오래됐다 라고 예지원과의 친분을 주장했고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죽어도 해피엔딩을 언급했습니다. 즉 탁재훈보다 임원희가 예지원과의 인연이 먼저 시작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탁재훈은 먼저 한 게 대수냐 라고 툴툴거리며 유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탁재훈은 자신은 예지원과 키스신을 3번 이상 촬영했다고 으스대며 한 맞추느라 이래저래 죽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가장 최근 호흡을 맞춘 드라마 성스러운 아이돌에서도 키스신이 있었다고 하자 임원희는 못 만나기만 하면 키스냐 라며 질투 섞인 짜증을 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한 식품회사 막내딸이자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 이효림 씨와 결혼하여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었으나 2015년 이혼했습니다. 탁재훈의 이야기를 듣던 임원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예지원과 정글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주장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알고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정글의 법칙 촬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정글의 법칙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이를 본 서장훈은 눈이 퀭하다 라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이날 임원희는 사실 정글의 법칙 때는 별로 안 좋았다. 왜냐면 제가 이혼하고 바로 간 거였다 라며 기사는 1년 뒤에 났는데 이혼하고 한 두 달 뒤에 간 거였다 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남자가 자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자 예지원은 상대역 두 분과 함께 있으니 이상하다 라면서 두 연인과 함께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삼각관계 기대가 되네요. 탁재훈 임원의 둘 다 너무 능청스러워. 예지원이랑 탁재훈 진짜 결혼하면 좋겠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탁재훈은 1968년생으로 올해 57세로 2001년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딸인 슈퍼모델 출신 이효림과 결혼하여 슬하의 일남 일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탁재훈과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탁재훈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혼 전 전부인 이효림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이때 미국 대저택에서 3년간 거주하며 지출한 금액은 총 56만 달러 한화 6억 1500만 원로 월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탁재훈은 전부인 이효림에게 매월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져 모두의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탁재훈 전부인 이효림은 과거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나 두 사람의 첫째 딸 배소율 양은 미국에서 유학 중으로 미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탁재훈은 전부인과의 이혼 이후에도 두 자녀와 여전히 자주 만나고 용돈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탁재훈은 용돈이 필요하여 저를 사랑하는 만큼 보내달라고 말한 딸에게 그럼 안 보낼 수도 있다 섭섭해하지 말라고 답장했다고 전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도 자주 한다는 탁재훈은 아들과의 통화에서는 처음과 끝인사가 아빠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계세요인 것이 무척 섭섭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에 예능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탁재훈의 이야기입니다. 탁재훈과 함께 예능을 촬영한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웃음을 자주 자아내어 제작진이 그를 출연자로 소개할 때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가 없으면 현장이 조용해지고 재미가 없을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돈이 없던 무명 시절에도 이미 그의 재치와 매력이 돋보였기에 선후배 연예인들이 항상 그를 불러 함께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데뷔 이전부터 이미 스타급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꽤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탁재훈은 본명이 배송이며 아버지는 성공한 강소기업인 국민 레미콘의 오너이자 CEO인 배종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재혼하셨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탁재훈은 돈도 없고 거처도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후배들은 그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가난하게 지낸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탁재훈은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2007년에 KBS 연예 대상을 수상했을 때 탁재훈은 수상 소감에서 가족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이러한 개인적인 가정 사정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쾌한 소재로 다뤄지며 유산 상속 문제 등이 코미디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미우새 303회에서 김종국이 탁재훈의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얘기를 꺼내자 탁재훈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어 라고 말했고 이상민이 그럼 나중에도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는 건 아니겠느냐 고 하자 탁재훈은 진짜 그럴 것 같다 걱정이야 라고 답했다. 그는 자기 자식에게도 안 주면 다른 자식 즉 혼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고 이에 김종국이 아버지가 방송 보면 어쩌려고 하냐 고 하자 탁재훈은 아 볼래면 뭐라 그래 SBS 사장님이 나 되게 좋아하시는데 나 차라리 SBS 사장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SBS 사장은 탁재훈과 고작 7살 차이로 조선시대에도 도저히 아버지벌이 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무튼 미우새의 다음화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그 방송을 보고 상심이 컸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한 푼도 안 주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미우새에서 탁재훈과 동료들이 부친 배조웅 회장을 방송에 직접 등장시켜 탁재훈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션 컨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상속 쟁취 예능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게 되는데 실제로 배조웅 회장은 탁재훈이 원한다면 기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일찌감치 이혼하고 재혼했으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도 탁재훈 남매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고 어릴 적에는 외할머니가 그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외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다고 알려져 있으며 평소에는 외할머니의 말에 꼼짝 못하도록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외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선 병원에서 살다시피 돌봐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버지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관계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SBS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하면서도 어머니와 자식들을 언급하면서도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밴드에서 기타 연주를 맡았던 탁재훈은 가수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본인은 연기의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연극영화과에 지원했으나 실패하고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충무로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연출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고
초기에는 에로틱한 사극마인 영화의 연출부 신입으로서 일명 인간 심부름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 제대 후에는 천호동 인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리 역할을 끌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등 연출부에서의 다양한 자비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나상만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혼자 뜨는 달에서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촬영 감독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가수로의 길을 모색하며 1995년에 가수로 데뷔하지만 방송 출연 없이 오로지 행사만 다니며 1년을 보내고 2집 앨범 발매 당일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홍보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3년간의 슬럼프를 겪으며 30살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가수들을 발굴하며 황금기를 보내던 이상민이 탁재훈에게 정환이도 노래하는데 너도 한번 해보자 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그룹 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던 탁재훈이었지만 이상민이 계약금 25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자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리 꾸꾸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